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베트남에서 한국 남성을 봉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가 좀 인터넷에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한국 신랑분들한테 아, 이런 여자분들은 좀 조심해라 하는 그런 특징들 같은 게 있을까요? 아, 베트남 여성은 요새 많이 페이스북하고 얄로도 하고. 네. 갈게요. 네. 바이바이. 제가 그 친구하고 6년 전에 그 친구 친구들하고 여성 3명과 하루매일 놀러를 갔어요. 나중에 알았던 일이 어떤 것이면 이 친구의 남편이 의심을 해가지고 우리를 미행했대요. 아...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베트남에서 한국 남성을 봉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가 좀 인터넷에 돌더라고요. 이제 필드에 계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것은 베트남에서 이 업을 악용하는 사람들과 옆에서 같이 돈 벌고자 하는 여성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예요. 정말 결혼을 하려는 여성들은 내가 좋은 남편 만나서 베트남의 삶보다는 좀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이 결혼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한 대로 한국 남성을 봉으로 생각해서 돈만 착취하려는 사람들은 베트남에서 살고 있는 한국 남성들과 서로 간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신랑님들을 유혹해서 결혼시켜서 신한테 돈만 빼내는 방법들. 아... 그들한테 봉이죠. 그러니까 악용하려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비춰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베트남에 와서도 이제 모든 한국의 이제 신랑분들이 다 100% 결혼을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베트남 여자분들이 좀 싫어하는 한국 남자 스타일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아까 말한 대로 너무 무서운 남자, 너무 폭력성이 강한 남성이거나 두 번째, 매너가 없는 남자. 여자들이 봤는데 이 사람은 불친절해 보이고 여성을 배려하는 느낌도 없고 마지막 하나, 지저분한 남자. 여자들은요, 지저분한 걸 너무 싫어하던데요. 외적인 거, 내적인 거 다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사리를 조금이라도 빼고 오면 신부 얼굴이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제가 지금 한 달 전에 상담을 했는데 그 신랑님은 현재 살을 빼고 계세요. 그분은 살을 빼고 베트남에 오기로 하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뚱뚱한 남성을 좋아하는 베트남 여성의 퍼센트는 낮아요. 여성이 10명 있으면 제가 느낀 건 8명은 뚱뚱한 남성을 싫어하고 2명 정도는 뚱뚱한 것도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확률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20%에서 신부를 찾는 것보다는 80%에서 찾는 게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신랑한테 그랬죠. 살 빼고 오시라고.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살을 빼시면 신부의 얼굴이 바뀔 수 있다고. 지금 오신 분은 누군가요? 이분은 담비야, 지금 들어온 분은 손님이니 여기 직원이니? 아, 저 친구는 여기서 배우는 직원이래요. 그러니까 견습생, 여기서 배워서 오픈을 준비하는 예비 사장님이시네요. 그렇죠. 지금 경력이 몇 년 됐다 하셨죠? 제가 한 9년 정도 되었어요. 9년 정도? 지금 경력이 9년 정도 되셨는데 네. 한국 남성들이 베트남 여성을 만날 때 이런 베트남 여성을 만나면 잘못된다거나 그런 특징을 가진 여성분들도 베트남에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걸 보는 한국 신랑분들한테 아, 이런 여자분들은 좀 조심해라 하는 그런 특징들 같은 게 있을까요? 아, 베트남 여성은 요새 많이 페이스북하고 얄로도 하고 네. 이거 그거 저거 많이 하기 때문에 핸드폰은 하루 종일 계속 못하가는 그것도 좀 많이 나쁘고 아이 말이네요. SNS에 하루 종일 빠져 계신 분들을 보고 한국인 신랑분이 좀 기분이 나빠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신부가 한국에 입국 가게 되면 네. 그때는 좀 늦게 일어나는 게 그것도 좀 그렇다고. 왜냐면 한국 문화는 아침에 꺼 일어나서 신랑님한테 밥을 주고 신랑님이 출근하고 왜냐면 베트남 시간하고 한국 시간하고 한국에 두 시간 더 빠르거든. 그래서 계산해보니까는 한국 9시 되면 베트남 7시예요. 보통은 베트남 여성은 7시 아니면 8시까지 일어나거든요. 그럼 한국 가서면 한 10시쯤에 일어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많이 시어머니 분들도 그 불만 많이 해요. 아, 베트남 여성분이 너무 늦게 일어나는 분들은 게, 네. 안 좋다. 네. 아. 어떤 분들은 신랑님의 돈을 좀 절약해주고 어떤 분들은 이벤트 같은 거 비싼 거 화장품도 비싼 거 쇼핑 좋아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하루 종일 인주인이나 쇼핑 가고 막 신랑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렇게 만나는 경우 많아요. 네, 그런 분은 조심해주세요. 그러니까 명품이나 뭐 사치품 같은 거를 남편의 그 소득보다 더 많이 요구하는 경우인 거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혜진님 지금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제모예요. 안 아픈가요? 네, 안 아파요. 이거는 가격이 얼마예요?
이거 지금 세임 바다니까 7만 원 정도. 7만 원 정도? 네. 아, 싸지는 않네요, 가격이. 네, 근데 그래서 세인합니까요? 어, 여기 오신 분은 그 가게 직원분이신 거예요? 이분은 여기서 네. 이 배우려고. 그래서 가게 오픈하려고 어. 며칠 있다가 오픈할 거예요. 아, 여기 계시다가 돈 네. 벌어서 나가서 오픈하신 거네요? 네. 아, 축하드린다고 좀 전해주세요. 네. 아주 멍양스럽게 해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 나온 거예요? 아, 60만 동요. 네. 이거는 제가 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드려요. 갈게요. 네. 바이바이. 조금 전에 이렇게 마사지샵 갔다 왔잖아요. 실장님은 마사지 자주 안 받으세요? 일이 없을 때 혜진이하고 담비하고 심심하면 같이 피부관리 마사지를 받기는 해요. 여기 네. 베트남이 좀 더운 나라라 피부한테 휴식과 영양을 주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네. 제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굉장히 좋은 피부관리샵이 있었어요. 네. 좀 더 고급스럽게. 그 친구 때는 제가 신랑 신부님 약혼식 전날 마사지를 받으러 갔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남편이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가게를 아주 안 좋은 쪽으로 이전을 했어요. 남편분이 건설 사업을 해요. 오. 집을 져주는 그런 우리나라로 말하면 건설사를 운영하는데 이 남성이 어떠한 이유로 많은 돈을 없앴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팔았어. 그 가게를. 그 가게가 우리 돈으로 약 3억 정도. 네. 좋은 거예요. 그 후로 그 친구가 마음을 불편해 하더라고요. 성공했을 때는 좋았는데 남편의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이 친구 그 피부관리샵이 좋은 곳에서 아주 안 좋은 곳으로 이전해서 그 후로는 그 친구가 불편할까봐 안 가고 있습니다. 아, 뭐 보고 계실진 모르겠지만 그 친구분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 꼭 이 어려움을 잘 넘겨서 다시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한테 네. 배우겠다는 사람도 많은데 그 친구는 이 피부관리 기술이 좋아요. 그 친구가 6년 전에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요 좀 성형을 좀 많이 했어. 제가 그랬어요. 코를 너무 욕심부렸어. 베트남 여자분이신 거죠? 예, 그 네. 친구는 친정이 그렇게 못 살지 않아요. 친정 아버님도 약간 능력이 있는 분이라 그 건물이 친정 아버지가 사준 거예요, 딸한테. 근데 그것을 신랑 때문에 팔아는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제가 그 친구하고 6년 전에 그 친구 친구들하고 여성 3명과 하루 매일 놀러를 갔어요. 근데 갑자기 이 친구가 없어진 거예요. 무슨 절에 가야 된다고 인사하고 갔어요. 네. 나중에 알았던 일이 어떤 것이면 이 친구의 남편이 의심을 해가지고 우리를 미행했대요. 아... 우리는 정말 친구뿐인데 남편이 의심을 해서 하룬거에 그 미행을 했나 봐. 그래서 이 신부가 바로 그 집으로 돌아가고 그 옆에 있던 친구들이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시장님 지금은 어디 가는 길이에요? 이번 신랑님이 꼭 시장 구경을 하고 싶어 하시네요. 시장 구경이요? 예, 그래서 아. 저희가 지금 시장을 가서 시장 구경을 하고 시간을 맞춰서 신부님을 이제 만나러 갈 것 같아요. 시장에서 신부님한테 뭐 사줄 거 보러 가시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냥 신랑님은 그냥 시장 구경을 좋아하는 분이시네요. 궁금해서 가시는 그렇죠, 거구나. 그냥 시장 구경 단순하게. 근데 저렇게 여기저기 다니기 좋아하시는 신랑님 덕분에 저도 촬영할 거 많아서 되게 좋거든요. 그래요? 시장은 좋은 게 흥정이 가능하잖아요. 이거 더 주세요 뭐 이런 흥정이 가능하고 가시면 우리나라 옛날 시장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기대됩니다. 근데 지금 조금 일찍 가는 거예요. 보통 베트남은 12시부터 2시는 잠을 자는 시간이고 한 4시는 넘어야 네. 조금 시장이 이제 저녁 장사 준비가 좀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더운 나라 같은 경우에는 낮에 좀 낮잠 자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내세요. 신랑님, 저 피디님 베트남 저게지 빵이에요.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면 이건 베트남의 아주 기본 아침 식사를 이 빵으로 하는데 이 빵이 생각보다 비싸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은 500원 정도. 요 빵 하나가 500원인데 한번 맛을 봐보세요. 피디님도 하나 살짝 맛을. 아, 이게 반미구나. 예. 요 빵이 이게 오리지널. 이 빵은 잼을 찍어 먹으면 좋은데 피디님 그거 아세요? 베트남 사람들이 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시장은요 약간 소매치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많고
제 친한 친구가 여기서 휴대폰 잊어먹고 막 울었어요. 통역하시는 우리 매니저님들이랑 같이 다니면은 시장 와서 그 물건 바가지 씌일 일 없을 것 같아요. 피디님, 우리 통역 3명 중에 흥정을 최고 잘하는 통역은 누굴 것 같으세요? 왠지 혜진님이 흥정 잘할 것 같아요. 우리 혜진이는요, 물건 잘 깎아요. 혜진님, 그러면 지금 이거 얼마 불렀는데 얼마로 흥정하신 거예요? 내가 1kg에 2만 5천 넘는데 네. 2만 넘이라고 깎았어요. 아, 5천 넘 깎으신 거예요? 네. 많이 깎은 거예요. 네. 사람 많죠? 엄청 많아요, 사람.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네. 보시면 네. 옛날 생각 나실 거야. 우리나라 옛날 80년대 시장 풍경이죠. 또 베트남의 오징어가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은 아침 일찍 돼지를 잡아서 하루에 다 소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가 아니 고양이 같은데? 고양이, 고양이, 고기, 개고기. 베트남 사람이 좋아해요, 고양이. 아 그래요? 아 한국에서 개고기 먹는 문화랑 똑같은 거네. 고양이 못 먹는데 여기 소양이 먹잖아요. 고양이 맛있느라고 비싸고요. 여기 있는 건 진짜 나이키예요? 아니요, 가차예요. 이벤트는 여기 안 합니다. 시장에서. 근데 아이폰밖에 없어요. 이제는 이 선생님 아이폰밖에 없거든요. 안녕. 한번 드셔보세요, 선생님. 이게 하이폰밖에 없는 거예요? 대표하는 음식이에요, 또 하나. 위에는 여름에 안 팔아요. 가을부터 겨울 팔아요. 어, 우리 무슨 팥죽에다가 뭐 이렇게 눈을 그런 느낌인데. 여정아, 이거 마꺽아. 마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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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은 생강이 넣어서 설탕하고 국물 끼우거든요. 이름이 뭐죠? 네. 수이진. 수이진? 네, 수이진. 그냥 여기 앉아서 이거 한번 먹고 가죠. 이게 사람들이 겨울에 감기 많이 걸리잖아. 네. 그래서 이게 먹으면 좀 나아요. 우리가 먹는 아니,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하세요, 진짜? 아, 노력 많이 했습니다. 지금 뭐 사시는 거예요? 이 할머니 야채를 파시는데 이렇게 파셔서는 많이 못 파세요. 할머님한테 그냥 못잠이 드린다 그래. 오늘은 집에 일찍 들어가시라 그래. 갑시다. 돌아다니시면서 좋은 일도 하시네요. 아니요, 제가 자주는 안 하는데 할머니가 시장에서 이렇게 팔아서는 돈도 못 벌고 이게 저 제대로 계산하면 우리 돈 2,500원이에요. 네. 근데 2,500원 파셔서 할머니가 벌기가 어렵지. 그리고 이 시장에서 지금 저기서 혼자 요만큼 갖고는 돈을 못 벌어. 그럼 얼마에 사드린 거예요? 지금 제가 5,000원. 좀 더 계산해드렸지. 신원님 이거 타세요. 이따가 아이온에서 만날게요. 우리는 뒤에 갈까요? 이따가 만나. 저는 이제 큰 돈은 아닌데 가끔가다 이렇게 판매하시는 할머님들이 우리나라 돈은 5,000원에서 10,000원 갖고 한 분한테 굉장히 기분 좋게 드릴 수가 있어요. 저도 뭐 제가 뭐 여력 있는 사람은 아닌데 그 정도 돈까지는 저도 해볼 수 있잖아요. 시장 구경하고 예. 그러면 지금 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아이온몰 쇼핑센터라고 오늘 극과 극이네요. 시장 구경과 최고 좋은 쇼핑몰을 가는 거예요. 최고 좋은 쇼핑몰은 아까 전에 신부님 퇴근하시면 같이 가기로 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네. 신랑님이 이제는 좀 시원한 곳에서 커피 한잔 마시고 싶다고 하셔서 우리가 가서 한 시간 정도 기다리면 우리 신부님이 올 것 같아요. 하긴 근데 오전부터 우리가 꽤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그렇죠. 조금 쉬고 싶을 때도 된 것 같아요. 신랑님은 지금 이런 모습들이 처음 보는 모습들이라 재밌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쇼핑몰 가서 조금 뒤에 신부님이 오면 같이 쇼핑을 할 거고 저녁을 같이 먹을 거예요. 아까 들어보니까 빨리 만나고 싶다고. 그렇죠. 지금 신랑님은 지금 우리들보다는 신부를 보고 싶죠. 네.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네. 국제 결혼 회사들이 다 이렇게 신랑님들이랑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시간 보내는 거예요? 대다수 회사는 그렇게 하지 않죠. 맞선 볼 때만 신랑님들한테 좀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그 이후에는 통역들하고 그냥 알아서 노를 하고 돌아다니라 이렇게들 많이들 해요. 어떤 회사는 통역도 안 붙여줘요. 그냥 신랑 신부 둘이서 막 놀러 다니라고 신부들한테 그냥 어떻게 하라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주지 않는 회사가 사실 더 많습니다. 저기 피디님 여기가
하이퐁의 일본 기업인데요. 네. 아이온이라고 엄청 큰 쇼핑몰이에요. 아, 지금 여기 신랑분이랑 같이 여기서 만나게 된 거죠? 그렇죠. 저희 신랑님은 우리 혜진이하고 루비가 지금 안내하고 있고, 자, 우리 들어가 볼까요? 네. 이쪽으로 조심해서 넘어오세요. 피디님, 제가 혹시 베트남에 오는 한국 남성들을 위해서 요 설명 한 번만 해볼게요. 네. 지금 택시가 지금 이렇게 세 대가 섰죠. 우리는 요 앞차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 네. 지금 보시면 가운데 차가 지금 맨 마지막에 왔죠. 여기는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가 아니라 도착한 순서. 아, 근데 그렇구나. 내가 지금 두 번째 들어왔으면 누가 봐도 이게 두 번째인데 이 사람은 세 번째입니다. 아, 여기 나름대로 룰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차가 첫 번째인데 근데 그 차는 세 번째 왔는데 맨 앞에 주차를 한 거야. 주차 위치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도착한 순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한국 남성들이 여행 왔다가 왜 그러지? 이렇게 잠깐 오해할 수 있어요. 네. 지금 제가 가려는 커피숍 여기에요. 우리 여기 앉을까요? 네. 오빠하고 매니저님은 빡시우르. 그게 뭐예요? 제가 알고 있는 베트남 커피 유명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에그 커피라고 네. 커피에 계란이 있는 커피가 있고 쌍화탕인가요? 쌍화탕은 아닌데요 네. 그건 하노이 가면 좀 많더라고요. 아. 제가 이거 하이퐁에서는 많이 못 봤어요. 네. 근데 이 하이퐁에서 유명한 커피는 빡시우라고 이따가 피디님도 보시면 달짝지근한데 맛이 괜찮아요. 이따가 한번 맛을 보세요. 옛날에 우리 신랑님이 저한테 실장님 밤에 쓸 수 있는 베트남 말 하나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밤에 쓸 수 있는 베트남 말? 실장님 저 밤에 제 아내를 한번 웃기고 싶은데 좀 재밌는 베트남 말을 저한테 가르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신부가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